이런 논리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최소침습 성형연구회. 2019년 11월 15일 0시 8분 메디게이트라는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유튜브 필러 영상에 대한 최소침습 성형연구회의 견해. 대한성형외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연구회, 최소침습 성형연구회, 바로가기, 인산말, 임원진, 회칙,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정식 연구회 같네요. 자, 내일부터 많은 의사선생님들께서 이 문건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려주실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성형외과 학회 내의 연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입장이 밖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전체 성형외과 학회의 입장이라고 봐도 아마 좋을 겁니다. 혹시 이제 내일이 돼서 다르게 밝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건들이 나가는 통로는 전체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구회마다 입장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큼 조율을 해서 나오는 거죠, 밖으로. 제가 이제 PDF 파일을 제가 형광펜을 미리 쳐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 필러 영상에 대한 최소침습 성형연구회의 견해. 안녕하세요. 최소침습 성형연구회입니다. 최근 한 성형외과 원장님의 필러 시술에 대한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저희 연구회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최소침습 성형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글을 올립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전 세계 필러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문 검색 사이트에 수록된 히알루론산 필러 관련 논문만 1013개에 달합니다. 다양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논문도 필러를 사용하지 말라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피부나 관절 낭액, 유리체에게 존재하는 구조물입니다. 히알루론산이 자체가 원래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체 내에 이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히알루론이데이즈라는 효소가 진피층에 존재하며 필러를 주입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외부적으로 히알루론이데이즈를 주입하여 녹인다는 내용은 많은 논문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이데이즈로 필러가 히알루론산이 녹는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 논문에서 기술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히알루론산을 필러로 만들 때는 이제 가교제라는 것으로 이제 서로 히알루론산을끼리 붙여주게 되는데 이런 가교제 중 가장 흔한 것인 BDDE의 대사 과정도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우리는 필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가 많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회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쥐 등에다가 히알루론산을 넣고서 얼마나 유지되는지 관찰을 했던 그런 실험인 겁니다. 자,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오래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필러가 녹지 않았다는 논문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알루론이데이즈는 진피층에 많이 존재하므로 서브큐에서 오래갑니다. 서브큐는 진피 바로 밑에 지방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논문을 이렇게 달리 해석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만일 이 논문대로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이보다 좋은 필러는 없습니다. 본인의 조직이 더 생긴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논문에 반박 논문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조직이 많이 자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문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참고 문헌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런 논문들을 이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 연구회에서. 자,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몸의 조직을 자라나오게 해준다, 이런 논문입니다. 자, 스킨 부스팅이라고 말하는 피부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자극한다는 논문입니다. 자, 물성이 약한 히알루론산을 예를 들고 있어요. 가교가 약하고 흐물흐물한 그런 히알루론산을 예를 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물광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자체를 어리게 만드는 그런 주사인 거죠. 자, 이제 재밌는 거는 사족을 하나 붙이셨어요. 뭐냐면 의사들이 많이 주목을 한 그런 장면인데 이 논문은 스킨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 영상에서 보여주신 필러를 딱 보여주셨는데 스킨 부스팅하는 그런 필러가 아닌 거예요. 이 연구의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셨네요. 동영상의 주비던 볼륨화는 스킨 부스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진피층에 얕게 주입하여 콜라겐을 자극하는 용도이고 영상에서 나왔던 주비던 볼륨화는 강한 필러이므로 골막 위에 주로 주입되는 제품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그 설명과 보여주셨던 필러가 관계없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논문입니다. 필러를 넣고 턱뼈가 펴였다는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 실린 레스틸린으로는 절대 뼈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멘탈리스트가 아무리 필러를 눌러도 멘탈리스트는 이제 턱 위에 근육이에요. 아무리 필러를 눌러도 필러의 물성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필러 주입은 골막 아래로 주입할 수가 없고 골막 위로 주입하는 겁니다. 자, 필러를 골막 아래로 주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휘청거리는 약한 캐뉼라로 골막을 뚫고 가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골막 위로 주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골막을 또 뚫고 또 뼈를 또 뚫고 이렇게 되기가 이제 굉장히 턱도 없이 모자라다, 이런 거죠. 자, 보형물과의 비교입니다. 골막을 들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 더 이로전 폐임이 많다고 이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마 보형물, 코 보형물, 턱 보형물 모두 안 하시는 게 더 과학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성형외과 수술이나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터디와 연구를 통해 이런 시술들의 부작용,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급적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면 윤곽술을 해서 사망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수술을 하지 말자고 해야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이상입니다. 이걸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